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0월 19일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정희 위원님 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사실 오늘은 좀 이제 미국 증시가 뭐 보셨던 대로 좀 안 좋아서 좀 마음이 좀 무거운데 오늘 현재 예상 지수도 별로 좋지는 않네요.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마이너스 31포인트 정도 큰 폭의 좀 하락세로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 12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양시장 모두 다 1% 이상 좀 하락 출발하는 좀 부진한 흐름이 일단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사실 보니까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고 네. 안 좋은 뉴스들만 좀 쏟아진 것 같아요. 좀 걱정인데 뭐 사실 지금 중동 문제도 이게 사태가 뭐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것 같고 네. 이란 뭐 개입 얘기도 좀 계속 나오는 것 같고 네네. 거기다 오늘 또 그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별로 분위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부진 거기다가 미국의 금리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좀 지표들이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당연히 오전에 국내 증시엔 좀 안 좋게 작용하겠지만 이 부분이 일단 이제 한국 증시에 또 장중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또 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오늘 좀 출발을 한 것 같은데 한번 네. 좀 시장 출발 상황부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물 시장이 지금 1.2% 가량 하락해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의 출발도 2,400선 한 초중반 정도까지 밀릴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 한 5,60 정도 올라가면 뭐 재차 다시 좀 밀리는 그런 양상들이 반복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800선을 깨면서 시작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좀 좋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고 뭐 그래도 아침에 일단 그 하이닉스 호가가 굉장히 조금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시작하면서는 뭐 1% 가량으로 낙폭은 줄여서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환율 자체가 또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우려만큼은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6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환율은 아직도 1350원대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최근에 이제 단기 고점이 1360원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오늘 장중 흐름에 따라서 이 1360원대를 또 건들지 여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나스닥 선물은 지금 뭐 살펴보시면 테슬라가 좀 부진하긴 하지만 넷플릭스의 급등과 더불어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인지 그래도 강보합권 정도는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발이 이제 어느 정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정도 저점에서는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가 관건인데 다만 이제 부담스러운 점은 외국인 매수가 너무 삼성전자에만 매달리고 네.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게 또 지수만 지켜주는 흐름으로 가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종목으로 좀 확산되는 모습으로 가느냐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죠. 일단 오늘 아침에 시가를 잘 지켜낼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관건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나마 최근에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게 외국인이라고 봐야 될 텐데 외국인의 삼성전자 편식이 지속될 거냐가 오늘 시장을 지켜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오전 좀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일단 출발은 부진하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스피가 35포인트 급락 출발을 했고요. 1.43% 2420선까지 밀렸고 상승이 60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네. 하락이 700개니까 뭐 압도적으로 하락이 많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800이 깨졌고 1.83%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상승이 141개, 하락은 1350개로 뭐 압도적으로 하락이 많은 상황이고 오늘 일단 보니까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가 요즘에 좀 분위기 좋았는데 일단 오늘은 좀 밀리고 있고 2차 전지주들도 테슬라 영향으로 좀 좋지 않은데 그나마 뭐 기아 같은 기업들도 선전하네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최근에 방어주로 좀 부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네. 그 코스피 쪽에서 뭐 이게 강세나 좀 하락 특징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반도체 종목군들이 1% 가량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뭐 강하다라는 표현은 네. 그렇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해운주가 어저께 강세였는데 오늘도 뭐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흥하해운 과 뭐 대한해운 같은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유가 관련돼서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오늘 일단 일종의 거래대금 발생시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오늘 아침에 가장 큰 특징은 전체적인 거래대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낮다라는 게 특징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코스코홀딩스도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LS전선 아시아와 더불어서 LS네트웍스 정도가 뭐 급등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부진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코스닥 시장도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뭐 좋지 않은 그런 양상인데요. 에코프로를 비롯한 전체적인 2차전지 소재 쪽 종목군들은 조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뭐 흥구석유나 중앙에너비스처럼 유가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아무래도 전쟁과 관련된 분위기가 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로 좀 단기 흐름은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군들의 흐름만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지수를 좀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은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양상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신성ST는 신규 상장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사실 미국에서도 오늘 좀 많이 하락한 기업들 특징이 보니까 아까 테슬라도 그렇고 네. 엘버만이라는 이제 세계적인 그 리튬 회사를 그렇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 거예요. 아마 거기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 리튬 공급가인이다라는 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좀 우리나라 리튬주도 좀 안 좋은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예. 분위기가. 어저께는 이제 또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리튬 관련 그 테마주들이 어저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또 엘버말의 어떤 하락에 굉장히 연동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 살펴보시면 하이드류 리튬이 뭐 13%의 하락세, 그 다음에 뭐 미래산업, 강원에너지,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에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어저께 급등을 뭐 한 번에 되돌리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좀 매매 공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들어서 이렇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테슬라의 실적과 관련된 어떤 조금 불안한 분위기, 네.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엘버말의 어저께 하락세,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좀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좋아지면서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상대적으로는 좀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일단 뭐 조정이 조금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흥구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뭐 이런 종목군들 일부가 있고요. 해운주 중에서는 뭐 흥하해운과 대한해운 같은 종목군들이 조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오늘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좀 많은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일단 조금 있다가 10시 구간에 나올 금통이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장중 최근에 또 중국 경제 지표가 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좋아진 중국 경제 지표를 또 어떻게 반영할 거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뭐 별다른 얘기는 없었지만 10주년을 기념해서 이번에 그 1대1로 관련된 회의가 끝나게 됐는데 뭐 중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흐름을 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런 흐름에 따라서 조금 뭐 시장 분위기가 결정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지금 흐름을 보니까 일단 수급상으로 외국인들 매물량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물 쪽 매물량이 조금 많은데, 그러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물량이 줄어들면 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7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5천 계약이 넘는 생각보다 좀 많은 매도량이 외국인 선물 쪽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둬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선물을 줄이면서 기관이 매수가 들어올 때 물량을 던지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지수의 낙폭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오늘 9시부터 10시 구간에서의 움직임은 외국인 선물 매물량이 더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또 선물 매물량이 줄어들 때 그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된다면 그 프로그램 매수 유입에 외국인들이 어떤 대응을 보이느냐가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한번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 수급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지금 낙폭도 조금 더 커지고 있어 좀 걱정인데,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오르는 기업들의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넷플릭스가 굉장히 좀 좋은 그 실적을 좀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구독자 수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제 드라마 제작사가 오르긴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예전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저렇게 보통 넷플릭스 좋으면 주가들이 막 10%, 20%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 확실히 그 넷플릭스 뭐 약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혀 이게 먹히질 않는 거죠. 시장이 좀 약해서 그런 걸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와의 어떤 지수 연동성도 네,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종 연동성도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결국 우리 시장의 수급 자체가 조금 둔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유인만으로는 좀 버티기 힘든 뭐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관련된 넷플릭스 쪽으로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의 전체적인 흐름들이 좀 빠르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뭐 그런 모습들은 아직까지 좀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지금 코스닥 시장의 특징을 지금 보시면, 뭐 아무래도 테슬라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테슬라의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군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하락폭이 조금 확대되고 있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에코프로 그룹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놓여 있는 다양한 2차전지 소재 쪽 종목군들의 그 변동성이 계속 확대될지 여부가 일단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포스코홀딩스의 실적 추정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목표 가격을 최근에 변동시키고 있는 증권사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일단은 조금 부담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원익 P&E 정도의 급등, 그래서 2차전지 내에서는 일부 그 장비주들의 반등 정도를 제외하면 크게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이 그렇게 없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보니까 일단 어제 가장 쇼킹, 이제 좀 충격받았던 기업이 유한양이잖아요. 그렇죠. 유한양이 17%. 사실 임상 실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표값은 달성은 했다고 하는데 시장의 눈높이가 되게 높았던 것 좀 같더라고요.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세론이죠. 보통 이제 그 이벤트가 끝나면 이제 그런 매물에다가 아마 좀 기대치 못 미쳤다는 그 실망감이 아마 주가를 눌렀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다행히 좀 올라오는데, 뭐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들도 오늘 제가 몇 개 읽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이걸 뭐 실패로 보면 안 된다. 네.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인데, 다만 이제 상업화, 이제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상업화했을 때 도대체 얼마를 벌 거냐. 요게,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다음 주에 이제 본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나올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뭐 지표라고는 좀 평가받지만 이제 눈높이 못 맞췄다는 게 좀 아쉬워서 빠졌고, 오늘은 그래도 한 2% 정도 올라가고, 오늘 이제 제가 봤을 때 눈에 띄는 건 어쨌든 기아가 어쨌든 이게 뭐 올라가는 건 아니죠. 이 정도 가지고. 근데 요즘에 어쨌든 장과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시장보다 좀 강하고, 현대차도 그렇고, 완성차들은 뭐 실적이 좋고 또 배당주란 좀 인식도 좀 강해지는 것 같고, 또 요즘에 음식료 업종들도 주가가 좀 단단한 것 같은데, 결국 이쪽은 좀 그만큼 이들이 좀 잘 버틴다는 거는 시장이 그만큼 좀 불안하다는 또 증거라고 또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약간 뭐 퀄리티 종목으로 가는 그런 양상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업황도 있지만 뭐 대표적인 뭐 퀄리티 종목,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업황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가장 뭐 현금도 많고 재무구조 탄탄하고 그다음에 업황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밸류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뭐 기아나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뭐 여기서 폭발적으로 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기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주가면 한 6% 정도의 6% 중반대 정도의 그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금리가 올랐다고 해도 그 정도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은 없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뭐 투자 기간으로 봤을 때 길어봐야 지금 뭐 한 2개월 정도의 투자 기간이라고 봐야 될 텐데, 2개월 동안의 투자 기간에 그 정도의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금융 상품? 최근에 뭐 제가 잘 찾아보진 않았지만 뭐 존재할 것 같지 않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폭발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지기 조금 어려운 것은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가 좀 수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뭐 폭발적인 상승세보다는 시장 대비 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상대적으로는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거래량의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실적 이 나쁘진 않겠지만 만약에 마진율이 조금 떨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왜냐하면 미국에서 최근에 전기차 판매량이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프로모션비가 같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센티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마진율에 어떤 변화가 혹시 나타날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일단 관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단기 고점이었던 20만 원 초반대 가격을 쉽게 돌파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좀 붙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그 두 종목에서는 그런 에너지는 좀 발견되지 않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 전반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나타나는 움직임은 조금 제한적인 양상이어서 일단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도 시장 대비 강한 정도 로 해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과거에 이제 부품주가 강했다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강한 완성차가. 그런 양상이 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요즘에는 오히려 좀 약세장에서 선전은 좀 하고 있어서 오늘도 보면 어쨌든 자동차는 시장보다 네. 좀 강한 그런 상황이고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또 주가들이 좀 오르고 뭐 하이닉스 오르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도 높은 것 같은데 어제 사실 이제 그 좀 두 개의 상징적인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ASML하고 네. 램 리서치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이제 ASML은 뭐 네덜란드의 이제 세계적인 그 노광 장비라 그러죠. 이제 EUV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램 리서치는 세계 최대 이제 식각 장비 만드는 기업인데 둘 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내년 전망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들은 결국 이 장비 기업이니까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또 바르게 생각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결국 내년도 투자도 적극적으로 안 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국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장비주들한테는 뭐 실적 면에서는 사실 좀 불리할 수 있는데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이제 공급은 좀 줄였잖아요. 줄인 네. 상태에서 남은 건 수요인데 사실 수요는 지금 누구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위로 못 보는 이유가 수요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삼성과 하이닉스가 감산 정책을 계속 유지하거나 설비 투자를 근데 만약 여기서 또 설비 투자를 또 너무 늘린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메모리 가격에 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에 좀 약간 악영향을 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ASML이나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서 나오는 코멘트들을 보면 결국엔 내년도에 대해서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뭐 예상보다 많은 투자를 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장비한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장비주한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삼성과 하이닉스의 그 전반적인 그 반도체 업황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주가는 어쨌든 이제 미국 증시 영향을 좀 빠지고는 있지만 이번 장비주들의 대표적인 장비주들의 흐름을 봤을 땐 아, 내년 전망에 대해서 여전히 좀 그 갈팡질팡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투자는 어쨌든 공격적으로 하기 힘든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아까도 이제 노근창 그 센터장이 네.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해 주고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그 뭐 다이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패키징에 있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최근에 시장 약세에 비해서는 잘 버티고는 네. 있다. 뭐 밸류가 상대량이 높잖아요.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의 밸류가 낮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물론 뭐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마이크론도 일단 잘 버티려고 하는 모습이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엔비디아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강해. 버티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버티고 있다라는 것에는 의미가 좀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형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군들도 최근에 뭐 시장 대비해서 뭐 그렇게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버티려는 힘은 좀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전공정 쪽에서 유젠테크도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버티고 있는 종목군들이 향후 시장에 돌아섰을 때 더 탄력 있게 올라갈 것이냐를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시장과 같이 무너지는 종목군들은 낙폭과대로 반등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시장보다 더 무너지거나 시장과 동일하게 무너지고 있는 종목군들의 회복력은 아무래도 올라올 때 좀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 대비 강하거나 잘 버티는 종목군들을 대형주 중에서 한번 네.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또 이 급락하고 오르는 것들 좀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보니까 어제 사실 중국 지표가 좋았잖아요. 중국의 네. 이 소매 판매나 GDP 데이터도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다가 아 이제 좀 바닥은 뭔가 다져간다 약간 이제 그런 좀 안도감이 좀 보이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이제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보면서 느끼는 게 오늘 그 이
비디아 지수가 또 올라갔더라고요. 네. 2000 넘어서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대한해운 같은 기업들은 또 급등을 하고 있고 근데 반대로 근데 사실 BDI 지수 우리가 봤을 때는 항상 중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국의 그렇죠. 뭐 석탄 수요나 네. 그래서 중국 대표 경기 민감주인데 반대로 미국의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인프라 관련주 두산바켓이잖아요. 네. 이쪽은 오늘 9%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오늘 캐터필러도 급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이게 뭐 장기화될지 모르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이제 해운주와 굴삭기주들의 흐름만 봐도 현재 미국의 고금리에 대해서 시장은 좀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게 아닌가 그 뭐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어제 중국 지표가 좋았는데 네. 유일하게 예상보다 안 좋았던 게 건설 지표였잖아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대장주들이 흔들리다 보면 국내에서 이제 쫓아갔던 그런 종목군들도 네. 같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또 하나 이제 고금리에 또 영향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바로 태양광과 풍력이죠. 아, 오늘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종목군들이 오늘도 뭐 리포트가 나왔던데 지금 그 리포트의 제목 자체가 역풍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풍력이 역풍 구간에 있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순풍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뭐 희망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동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사실 어제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박근영 부장님하고 방송할 때는 어제도 금리가 올랐거든요. 근데 네. 어제랑 오늘이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면 어제만 해도 이제 금리 올랐는데 오히려 미국의 신재생주들이 오히려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전 같지 않은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금리에 좀 적응을 했나 네. 했는데 근데 금리가 더 안 올라갔어야 되는데 금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더 이제 오늘 사실상 급등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 공포심이 좀 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재생 에너지만이 아니라 미국의 그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받던 그런 섹터들이 오늘 다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는 네. 흐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는 아까 BDI 관련주들 또 찾아서 이렇게 좀 약간 시세가 붙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많은 분들이 최근에 또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왜 BDI 올라가는데 펜오션은 안 올라가냐? 네. 그러니까 대한해운은 또 오늘 많이 오르는데 맞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펜오션이 더 올라야 정상인데 왜냐하면 그렇죠. 대한해운은 이 고정 거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BDI 지수가 막 급등락하는 거에 큰 영향을 받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데 이 용선이라 그러죠. 근데 펜오션은 그 용선 비중이 되게 높아가지고 BDI 운임 지수가 오르면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한다. 근데 지금 주가는 완전히 따로는 오히려 반대거든요. 네. 그 얼마 전에 9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급락하고 최근에 이제 다른 해운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뭐 대한해운인가는 어저께 또 뉴스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런 뉴스 발로 움직이다 보니까 뭐 대한해운은 일정 부분에 이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흥하해운 같은 종목군들은 뭐 펀더멘탈로 움직인다라고 보긴 좀 어려우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운임이 일정 부분에서 상승하고 있는데 그 운임의 상승 부분은 VLCC 관련 부분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던 그 VLCC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유가와 관련된 그런 선종들이 대부분 운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운임이 좋아지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전체 컨테이너 운임 자체는 네. 뭐 제한적인 양상임에도 불구하고 종목군의 움직임은 아예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이건 좀 펀더멘탈 흐름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도 있을까요? HMM 또 인수? 그렇죠. 그 부분도 영향이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또 어디로 넘어가느냐? 또 인수한 기업은 승자의 저주가 가지 않을까라는 네. 업종으로 뭐 불안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해운 업종 쪽의 움직임은 단기적으로는 뭐 수급적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별적인 종목의 어떤 뉴스를 반영하는 좀 트레이딩 국면이 아닌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체 업황의 흐름을 좀 반영하면서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펜오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보고서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언급해 주셨던 뭐 BDI 개선과 함께 실적이 개선되면서 상대적으로 권화물 쪽은 그래도 좀 견조하기 때문에 방어주 성격으로 봐도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해운주로 좀 이렇게 뭐 특징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가장 세요. 오늘 사실 맞습니다. 전체 업종 중에 그냥 유독 그냥 급등을 하고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 그다음에 이제 드론 관련주나 그러니까 방산주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방산 쪽에 좀 속해 있는 섹터인데 LPG주.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간다는 건 확실히 오늘 시장이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그런 좀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오늘 뭐 반도체도 그렇고 또 거기에 2차 전지 섹터까지 테슬라 충격파를 좀 받으면서
좀 안 좋게 흘러가면서 오늘 증시는 어쨌든 그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반전의 기회가 좀 그 뭔가 좀 나오진 않고 있어서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보고서는 사실 테슬라 오늘 아까도 뭐 많이들 말씀해 주셨겠지만 네. 실적 발표한 이제 보고서 좀 정리된 게 있어가지고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 일단 한번 그냥 정리한다고 생각하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또 중요한 기업이니까. 그래서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늘었어요. 근데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안 좋았고 이익률도 기대치를 못 미쳤고요. 차량 판매 단가는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실적은 되게 좀 안 좋게 좀 나온 상황이고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이렇게 좀 마이너스, 그러니까 좀 약간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판가가 좀 떨어지는 거. 그렇죠. 예, 그 부분이 네. 좀 컸던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테슬라도 여러 가지 연구개발 프로젝트 이번에 또 제가 그 이 내용들 보니까 사이버 트럭 기대감들이 높은데 11월 30일에 나오긴 하는데 이게 좀 시장에는 또 크게 반향을 못 줬던 게 본격적인 수익화는 최소 1년에서 1년 반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물량도 과연 맞출 수 네, 있을지.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트럭 나오자마자 좀 이거 뭔가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감보다는 아, 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게 돈을 벌려면. 그러다 보니까 근데 대량 생산에는 뭐 자신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항상 시차가 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그 책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된다, 그러니까 바로 될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항상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항상 일론 머스크 어떤 이제 발언을 할 때도 정확하게 진짜 그런 스케줄이 잡히는 건 꼭 그 크로스 체크를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시간의 주가에 조금 부정적으로 사실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시간에 오르더라고요. 근데 지금 네. 시간에서 한 3%인가 아마 4% 정도 빠지는 걸로 좀 알려져 있어서 한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제로 이게 그래프인데 테슬라의 판매량을 보시면 다 꺾이고 있어요. 판매량 꺾이고 수주 잔고도 좀 떨어지고 아래쪽에 보시면 영업이익률, 판가 다 떨어지고 있어서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뭐 당연히 좀 부정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래서 지속된 이제 가격 인하로 이익률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모델 Y만 해도 미국 기준으로 가격이 65,990달러였거든요. 근데 이게 48,000달러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좋은데 이제 그만큼 판가 하락이 심했다는 건 결국엔 그 테슬라도 이 전기차 선호 둔화를 좀 피해가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이익률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고 이건 뭐 미국에서도 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뭐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쨌든 테슬라가 힘을 내주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쨌든 이게 네. 부정적으로는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 하락의 주범이 뭐 외국인들도 팔고 있지만 유가증권시장 기준으로는 다시 금융투자의 매물이 조금 늘어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일단 선물시장 쪽에서의 움직임, 그래서 선물시장 쪽에서 금융투자의 전반적인 매물량을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시간은 3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9시 50분 이후 정도에 뭐 금리는 거의 뭐 동결이겠죠. 네, 금리 동결과 더불어서 과연 어떤 코멘트들이 흘러나오는지 또 그에 관련돼서 환율과 시장의 수급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가 일단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테슬라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두 가지 종목을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데 네네. 두 가지 종목은 일단 뭐 이게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눈여겨서 볼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NC소프트가 최근에 반등을 하다가 오늘은 뭐 시장과 더불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일단 뭐 거래 실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기관들이 조금씩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일지는 알 수 없고 그다음에 뭐 미래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악재의 끝자락에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정도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좋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과연 여기서 더 나빠지는 게 있을까에 대한 판단은 아마 각자 조금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최근에 내놓고 있는 게임
게임들을 보시면 조금 묘합니다, 분위기가.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매매부 RPG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기존에 개발했던 것도 하지만 약간 소프트한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발해서 그게 뭐 물론 매출에 기여하는 바는 아직 작은데 이런 부분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말이죠. 묘하게 지금 구간에서 넷플릭스가 게임들을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내 게임사들의 어떤 최근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시장이 뭔가 막혀있다. 네. 경쟁작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인데 결국 팔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네오이즈가 주가 하락하다가 급락한 것은 피해 판매가 예상한 만큼 판매되진 않았지만 100만 장 판매를 기록하면서 뭔가 결국 주가 반등을 한번 준 거잖아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NC소프트도 더 이상 PC게임이 아니라 이런 다른 쪽으로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게임의 성격도 좀 바꾸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는 넷마블이라든지 NC소프트 같은 종목군들이 그런 변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는지 하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는 한데 자 삼성전기를 그때 말씀드릴 때 애플이 내려가고 화웨이가 올라가면 중국에 부품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기도 조금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게 최근에 단기 고점 뭐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죠. 뭐 한 14만원, 15만원대 좀처럼 돌파하지 못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경기도 돌아서고 중국의 휴대폰 쪽의 생산량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올해 실적 떨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니까 그런 쪽에서 일정 부분의 회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 그다음에 뭐 미래를 봤을 때는 테슬라와 또 분명히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있잖아. 아직도 추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뭐 시장 대비해서 최근에 조정받을 때도 올라왔던 그런 모멘텀들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NC소프트 사실 삼성전기 주가 좀 부진했던 섹터인데 이제 최근에는 오히려 좀 시장보다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언급을 해주셨고 특히 삼성전기 제가 들으면서 이제 느꼈던 게 삼성전기는 어쨌든 지금 이제 회사가 변하고는 있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 중국이 좀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스마트폰이나 근데 확실히 아까 해운주도 그렇고 삼성전기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고 근데 올해 시장을 주도했던 미국향 주도주들은 좀 빠지고 있고 그게 뭔가 좀 약간 9월부터 조금씩 뭔가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차점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약간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도 뭐 물론 이제 미국 쪽이 뭐 장기적으로는 좋다라는 얘기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중국 쪽에서도 개선될 때 뭐가 좋아지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근데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중국이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조금씩은 뭔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살 게 없다. 왜냐하면 중국이 다 만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건 다 만들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냥 되게 간단해요. 중국 소비주 그냥 투자하면 되는데 요즘엔 중국 경기 살아나니까 또 그런 거 투자했다간 또 다치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수혜를 못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중국이 대체를 해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대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IT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IT 중에서 뭐 이렇게 선단 공정이라고 불리는 것들. 뭐 디램을 만들긴 하겠지만 디램도 과연 그 1G 이상의 그런 어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것들은 중국이 쉽게 만들 수 없다. 뭐만 만들죠. 장비를 아예 뭐 반입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부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예. 그렇게 좀 중국과 경쟁하긴 하지만 중국이 당장 경쟁을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쪽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 들어서는 약간 반도체 쪽에 쏠리는 분위기도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그다음에 LG생활건강을 통해서 화장품 쪽에 있어서도 중국이 소비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뭐 중국 소비가 확 떨어지고 우리나라 제품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원료를 대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보니까 화장품 중에서도 OEM이 또 특히 좋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니까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은 여전히 크게 올라서 주가가 여전히 잘 버티고 있는데 그런 쪽의 종목군들을 살펴보시면 최근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오늘 보고서 보니까 뭐 어떤 종목군을 화장품계 TSMC 아 제목을 네, 화장품계 뭐 엔비디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과장된 측면이 없잖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의 변화를 조금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 중국 관련해서 봤을 때는 꼭 중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좀 장이 좀 안 좋은데, 근데 오늘은 좀 이제 그 이 변화되는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가 좀 많은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일단 이제 잠깐만 좀 그 광고 보고 와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낮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 8살 민재는 집안의 곰팡이와 지독한 매연으로 폐렴과 알레르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반지하에서도 민재의 밝은 꿈은 자라납니다. 카카오 가치가치 또는 네이버에서 거모복지관을 검색하시고 우리 주변의 주거 취약 가구를 위해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 사랑의 열매와 거모 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합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의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루크 아워 티는 오늘도 3프로 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루크 아워 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 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드립니다. 자, 오늘 장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코스피가 38포인트나 좀 빠져 있고요. 1.57% 2423포인트 기록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이고, 상승은 아직 100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하락이 여전히 많습니다. 코스닥은 16포인트 하락을 해서 2% 가까운 좀 급락세고요. 상승이 159개, 뭐 하락이 1400개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하락 종목 수만 봐도 뭐 오늘 시장 분위기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고, 여전히 뭐 제한적인 것 속에서 그나마 오늘 제약바이오나 자동차, 일부 음식료, 그리고 뭐 드라마 일부 제작사나 해운주 이런 쪽이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의 업종들은 대부분 부진한데, 특히 이제 미국의 투자 확대 수혜주들, 뭐 아까 말씀드린 두산바켓이나 또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많은 영향을 좀 받으면서 오늘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 수급 상황도 그렇게 뭐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김종효 위원님 말씀대로 선물이 좀 매도가 줄질 않고, 네, 지금 8천 계약까지 더 늘고 있고, 현물은 물론 많지는 않아요. 근데 현물도 그것도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한 56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나마 이게 오늘도 이 현물 보니까 전기전자는 여전히 순매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 네, 좀 괜찮게 본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삼성전자 쪽만 사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수급상으로는 뭐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좋을 수도 있지만, 네,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그 수급 쪽에서 뭔가 좀 풀리는 흐름이 있어야. 그래서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선물 매도가 줄어들면서 현물 매물량이 늘어나는 과정이라면 지수 반등이 어렵죠.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오히려 선물 매물량이 줄어들면서 반등을 좀 시도하는, 그리고 금융 투자 쪽에 매수를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뭐 지수가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금통위 발표와 더불어서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곧 이제 뭐 금리 발표할 텐데, 그 아마 금리는 동결하겠지만 이창용 총재 발언이 항상 좀 화제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발언을 했지? 왜냐하면 지금 한미 금리 차도 너무 큰데, 이게 또 지금 물가도 좀 영향을 받을 상황으로 좀 유가가 또 최근에 꿈틀거리고 있고, 환율이 또 너무 높은 거. 항상 이창용 총재가 환율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환율이 내려가야 통화정책 펴기가 여유가 생기는데, 자꾸 올라가면은 경기가 안 좋아져도 금리 인하는 꿈도 못 꾸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또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수순으로 또 가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네. 안 좋은데 환율 잡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멘트를 아마 좀 오늘 해주겠죠. 그래서 오늘 금통이 금리 자체보다 이창용 총재가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그런 통화정책 방향,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 마감하면 오늘 저녁에는 또
제롬 파월 의장 발언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여러 의원들의 또 발표가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제롬 파월이 최근에 이제 FOMC 의원들이 다 이렇게 뭔가 시각을 조금 약간 비둘기적으로 좀 가더라고요. 바꾸고 예.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비둘기적인 사람들만 많이 또 얘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롬 파월의 시각이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오늘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연준 의원들이 그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연설 끝나면 네네네네. 이제 말을 못 하기 때문에 네. 오늘 아마 연준 의장의 발언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에 좀 시장이 안 좋은데 좀 메시지를 희망적으로 줄지 네. 아니면 여전히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나올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시장이 한 며칠 또 약간 그 괜찮나 싶었는데 또 어제부터 좀 흔들리면서 굉장히 좀 어렵고 오늘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각종 악재들이 쏟아지고 사실 그 전쟁 이슈도 여전히 뭐 그 우리가 불안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직 뭐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갔는데도 뭔가 지금 제대로 돼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해결을 못 하고 네, 있죠. 해결을 못 네.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테슬라마저도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오면서 증시를 좀 압박하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 좀 어려운 환경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너무 좀 뭐 공격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좀 증시 흐름이지만 오늘 또 비도 와서 좀 날씨도 좋지 네. 않은데 오늘 마무리 좀 잘 하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전에 좀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좀 저희도 좋은 결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종인 의원님도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